예, 주식전략센터 2부 시간을 시작합니다. 코스피 지수가 2110선 회복이 됐고요. 코스닥도 532포인트로 예,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시장의 여러 이슈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미라 아나운서가 소개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사흘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에는 외국인과 프로그램 매도가 유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매수세가 뒷받쳐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에 보합권 움직임을 멈추고 오전장 후반 들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 시각 코스피 흐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14.8포인트 상승한 2111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발은 2106포인트로 10포인트 상승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장 초반에 2080포인트 중반까지 밀리기도 했는데요. 이후 낙폭을 줄여가면서 2100포인트까지 올라오자 다시 한번 힘을 내면서 2110포인트 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자세한 수급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이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 쪽에서 투신은 매수로 흐름을 바꾼 상태고요. 프로그램 매도 규모도 줄어든 점이 지수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섯 코스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시초가를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3포인트 상승한 532포인트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은 532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후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533포인트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요. 오늘자 5일선 저항이 강하게 부딪히면서 532포인트를 중심으로 강하게 횡보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수의 흐름 수급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개인 32억 원, 기관이 55억 원 팔고 있고요. 이 시각 외국인이 94억 원 매수 우위로 보여주면서 코스닥의 견조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10원대 초반에 지루한 횡보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환율은 3원 90전 하락한 1112원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은 글로벌 증시 상승과 유로화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1112원으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1110원대 중반에 대기중인 수출업체 내고 물량과 현재의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코스피 지수 역시 원달러 환율 하락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결제 수요와 함께 당국의 계획 경계감으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테마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이틀 연속 신고가 행진 이어가면서 100만원대 주가를 한 걸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시각 삼성전자 또다시 신고가 쓰면서 2% 이상 오르면서 99만 6천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7만 9천원으로 개장한 삼성전자는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신고가를 터치했습니다. 작년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100만원 주가가 바로 눈앞에 놓인 건데요. 스마트 기기들의 판매 호조와 함께 드램 업황이 바닥을 탈출했다는 조짐에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플과 삼성의 호재로 대형 IT주에서 IT 부품주 역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체크해보겠습니다. 오늘 LG전자가 4.8% 강하게 오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주가가 오늘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전해지면서 4.8%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도 2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업황이 회복될 것이란 기대감에 2.6% 이상 강하게 오르고 있고요. 이오테크니스가 5%, 탑 엔지니어링이 4.9%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조선주가 동반 상승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이 2%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S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52주 신고가 갈아치우면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대미포조선도 14%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국의 지준율 인상으로 조정받았던 철강금속주가 오늘자 오랜만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가 6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포스코가 현재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외 호재로 2.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포스코가 오르자 나머지 종목들도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대제철과 세아베스리 1% 이상 오르고 있고요. 포스코 강판과 현대하이스코가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대장주인 셀트리온이 고성장 기대감으로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종목들이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각 셀트리온은 3.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이틀 전 가격 제한폭까지 오른 이후에는 어제는 7% 급락하기도 했는데요. 자회사의 바이오시밀러 항체 약품을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주가의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에 이어서 제네신과 셀트리온 제약도 2% 이상 오르고 있고요. 바이닉스와 명문제약도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을 집중적으로 상담을 해드리고 있죠. 2부 시간 도와주실 분은 홍희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홍희진 전문가님, 네. 종목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시장 흐름을 짚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가면서 코스피가 2110선을 회복했는데요. 개인만이 사는 장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IT 대형주에 집중된다는 점은 어떻게 해석을 해봐야 하는 건지, 개인 투자자들이 예, 수익을 내는 장이 이어질 수 있는 건지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기분도 들고 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그 지난주 그 옵션 만기일부터 오늘까지 프로그램 매도가 엄청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지금 그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거는 상당히 앞으로의 수급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그 차익 거래 부분에서 그동안에 좀 많이 누적이 돼 있던 차익 거래가 일단은 출회가 되면서 앞으로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매수가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관 쪽에서도 뭐 큰 폭의 매도를 준다는 흐름이 아닌 상황에서 저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앞으로 좀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오면서 매도 전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큰 폭의 매도가 나왔지만 곧 이내 10시 전후로 해서 그 1200억 정도의 매도 폭이 상당히 완화가 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지켜봤을 때 앞으로 외국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매도가 지금 매수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이 좀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종합지수 차트입니다. 차트를 지금 잠깐 보신다면은 오늘 지금 22선 언저리 근처까지 지금 하락을 했다가 다시 한번 지금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을 보실 수가 있는데 5일선을 재차 지금 지지하면서 재차 이제 지난 전고점이 2110선에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삼성전자나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포스코 쪽에서 지금 큰 폭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이제 업종 대표주가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수급 괜찮다라는 말씀이셨어요. 프로그램 쪽에서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 정리가 잘 되면 이제 매수 차익 잔고가 쌓일 수 있게 되는 긍정적인 흐름을 기대할 수 있는 거니까요. 외국인 매도도 점차 줄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신 거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배틀 시작해 보겠습니다. IT 대형주가 강합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LG 전자까지 오늘 굉장히 급등하고 있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LG 디스플레이 보겠습니다. LCD 업황도 괜찮아질 것이다, 좋아질 것이다 의견도 들리고 있고요. LG 디스플레이를 4만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예, 문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9987님의 종목이고 너무 안 올라와서 매도 시점을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는데요. 예. 예, 일단은 그 매수 가격 대비 지금 손실이 좀 나신 상황이신데요.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도 심리적으로 어느 정도 좀 안정될 수 있는 그런 지금 비중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은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마음에 들진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파이닉스나 뭐 삼성전자가 이제 상승할 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큰 폭의 거래량을 수반을 하면서 상승을 해야 에너지가 좀 강한데 지금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오늘 그렇게 어저께보다 거래량이 늘긴 했지만 제가 원하는 그렇게 큰 폭의 거래량이 아직까지는 나와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구간이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을 지금 먼저 지켜보도록 할 텐데요. 기술적 지지선인 지금 37,000원 부근에 지금 쌍바닥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 37,000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LG 디스플레이에겐 중요한 그 지지선이기 때문에 37,000원에 손절가를 정하시고 대응을 하신다면은 지난 전고점인 42,000원 정도까지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 춘절 수요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미국 쪽에서도 지금 경기 회복에 따른 IT 업황이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봤을 때 전기전자 앞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만큼 지금 38,500원 정도 선에 강력한 좀 지지가 나온다면은 지금 역별 상태니까 일단은 비중을 한 10% 정도 조금 더 실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역별 상태에서 39,000원 아래에서 일단 10% 비중을 추가하신 다음에 정배열되는 시점, 정배열되는 지난 전고점이 한 42,000원까지의 단기적인 좀 시세를 노려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당장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장 여건이나 주변 여건이 뭐 전기전자 쪽으로 좀 상당히 좀 좋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일단은 조금 더
정도 홀딩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 37,000원 정도로 손절가로 예, 정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손절가만 잘 메모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주식을 처음 하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물어보신 분이 계십니다. 7206님이신데요. 증시전략센터로 아주 잘 오셨습니다. 증시전략센터에서는 일부 시간에 종목 배틀 시간 마련하고 있죠. 한 주 동안 총 10분의 전문가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나의 성향에 맞는 전문가를 골라서 그 전문가가 어떤 종목을 사는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또 일부 시간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볼 종목은 루트로닉인데요. 좀 생소한 종목이죠. 코스닥 소형주고요. 4,250원에 20% 가지고 계시다고요. 7737님께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중단기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 좀 짧게 대응을 하시려고 예, 마음을 먹으셨는데 손실이 좀 나신 상황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좀 짧게 대응을 하신다면 이 종목에서 좀 단기적으로 수익이 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시장 자체도 지금 코스피 대비 좀 강하지 않을 뿐더러 지금 루트로닉 같은 경우는 이제 소형주거든요. 지금 시가총액 300억 정도의 굉장히 소형주이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는 그러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 이제 치료 업체죠. 이제 의료 기기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R&D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의 뭐 성장성은 충분하고 현재 뭐 정부 과제 선정으로 책정된 만큼의 기술력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지난해 그 판관비가 좀 올라감에 따라서 매출은 양호하게 나왔지만은요. 이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좋지 못해서 좀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차트 흐름을 좀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차트 흐름 보신다면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뭐 그 특징적인 부분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렇게 6,700원에 10월 2010년 1월달에 고점을 찍고 나서 꾸준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3,500원 정도의 지금 중장기적인 좀 저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인 횡보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아직까지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 좀 비중도 뭐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좀 손실은 보긴 하셨지만 지금 좀 단기적인 대응을 하시는 것보다는 동사의 뭐 지금 현재 시장 점유율이라든지 그다음에 R&D 에 따른 뭐 성장성에 좀 주목을 하셔가지고 좀 길게 보시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단기적으로 21선 이탈되면은 21선 가격이 3,780원이 이탈될 경우에는 3,500원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가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을 하실 거면은 21선을 손절로 잡고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해화학을 봐드리겠습니다. 남해화학을 6208님께서 18,900원에 사셨고요. 비중은 적지 않으셨네요. 앞으로의 전망과 매도 시점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의를 하셨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데 곡물 가격 상승은 별로 수혜를 크게 입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비료 관련주인데요. 남해화학은 네. 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네. 그 비료 관련주인데 매출액이 그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확연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계절이 지금 현재 겨울이잖아요. 이제 봄으로 접어들면 이제 비료에 대한 수요도 점차 늘어날 수가 있고요. 네. 최근에도 뭐 2천억 규모의 뭐 그 공급 체결을 했는데 그런 현상을 봤을 때도 이제는 앞으로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제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관련 업종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건 상당히 안정돼 있지만 수급 상황에서 볼 때는 지금 현재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매수 가격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너무 이렇게 좀 안 좋지 않은 상황은 아니세요. 지금 현재 손실 중이시긴 하지만 지금 현재 좀 대처 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가격대이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로서는 17,000원 지난 전저점 부근이죠. 전저점 부근에 이탈만 없다면은 충분히 상승 탄력 강하게 움직여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시장 점유율 즉 동사에 대한 뭐 비료 현재 국내에서 시장 점유율을 믿으시고 일단 제가 볼 때는 하는 이번 달보다는 그런 공급 계약 체결이 좀 더 가셔야 되는 시점이죠. 일단은 한 봄 정도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시점을 좀 기다려 보시고요.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조금 단 2, 3개월 좀 중장기적인 대응이 맞겠다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는 17,000원 손절가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18,900원이 매수가이시기 때문에 지난 전고점이 22,000원 정도를 설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남해화학 봐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단기 급락세가 좀 나오고 있는 종목이네요. LS산전 문의 들어와 있는데요. 89,000원에 20%. 5317님의 종목입니다. LS산전도 함께 좀 봐드릴게요. 네, LS산전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이제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시장을 본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를 이제 관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지만은 이제 단기적인 수급에서는 기관의 영향력이 상당히 커졌거든요.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기관 쪽에서 최근에 LS산전 담합 얘기가 나오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심어줬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신다면은 기관 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긴 하지만 동사의 뭐 현재 기업 가치라든지 지금 이런 거를 확인해 보실 때는 저는 오히려 8만 원대 초반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영위하고 있는 뭐 전력 기기라든지 또한 이제 스마트 그리드 또는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 뭐 LED라든지 뭐 전기차 부분 앞으로의 충분히 뭐 매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기술력도 상당히 있고요. 이제 그러한 것들을 생각을 해보신다면은 현재 좀 수급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은 지금 LS산전 같은 경우 모회사인 LS와 마찬가지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초장기 지지선인 482선 81,000원 가격이죠. 현재 구간은 이탈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그때 가서 좀 비중을 조금 더 실어주시고 평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 그 신재생 에너지 부분에서 뭐 정부에서도 육성을 하고 있고요. 동사에도 매출이나 뭐 실적이나 뭐 영업이익률도 현재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하락에는 오히려 좀 기회를 삼으시고 대응을 하시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두산중공업 보겠습니다. 3년 전에 109,500원 이 가격대 매수를 하셨다고요. 0482님께서 보내주셨고 비중이 많으시네요. 50% 가지고 계십니다. 3년 동안 들고 계셨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 깔고 싶다고 고민하고 계시죠? 저희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홍희진 전문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저는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실적적인 측면보다는 앞으로의 뭐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조금 더 많이 오르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적 대비 현재 주가의 가격은 약간 좀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원자력 부분이라든지 뭐 담수화 설비라든지 그다음에 핵융합 그 이제 발전소 부분에서도 앞으로의 수혜가 좀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뭐 수주 기대감으로 인해서 한 차례 좀 상승했던 적이 있는데 일단 그런 측면을 본다면은 경쟁력을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시장 대비 수급이 상당히 좋지 못하거든요.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전적으로 좀 수급 측면으로 접근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지금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요. 차트를 보신다면은 지금 초장기 이평선 뭐 241선이라든지 121선 등의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상승 여력은 충분한 시점이다. 좀 저점을 높이면서 지금 지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3일 전에는 정배열로 전환이 되는가 싶더니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다시 밀리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단기적으로 82,000원의 지지가 지금 확실하게 좀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는요. 82,000원의 이탈이 없다면은 지난 전고점에 한 9만 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오랫동안 끌고 오신 만큼 조금 더 지켜보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장기 이평선 전저점인 77,000원 정도로 설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지금 가격대가 비교적 낮지는 않다라는 말씀이셨고 그렇지만 기대감에 오를 수 있고 수급도 좀 함께 봐야 할 종목이다. 네, 근데 앞으로의 그 실적 대비는 고평가가 저는 돼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앞으로의 뭐 수주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수급적으로 유입이 될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때문에. 긍정적인 시각은 유지가 긍정적인 되는 거네요. 네, 긍정적인 시각은 맞습니다. 예, 두산중공업. 네, 이어서 이번에 볼 종목은 지금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종목이에요. 대한해운입니다. 28,000원에 20% 갖고 계신 분, 5692님이시고요. 매도 시점 알고 싶습니다 하셨는데요. 대한해운 드릴게요. 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최근에 해운 업종의 반등이 좀 얕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뭐 그 재무제표상으로도 뭐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고요. 지금 마진율도 좋지 않기 때문에 그 다른 뭐 펜오션이라든지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흑자를 내고 있지만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지난해까지 그 적자를 기록하면서 좋지 않은 영업이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지금 최대 관건은 실적이 어떻게 개선될 수 있는가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봤을
봤을 때 일단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 4분기 실적에서 조금 더 개선되는 흐름이 나왔을 때 심리적으로 조금 더 매수세가 유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유가 상승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BDI 지수가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인데 이러한 측면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뭐 급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순환매에 따른 반등이 나올 수가 있지만 저는 좀 큰 폭의 반등을 좀 기대하기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지금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현재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 정도를 전저점으로 보시고 이탈 시에는 뭐 추가적인 하락이 있을 수가 있지만 또한 뭐 지지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은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으시고 매수 가격도 높지 않으시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 실적이 개선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왜냐면 이게 경기 회복이 좀 가시화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홀딩해보자라는 말씀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부 종목 상담 시간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홍혜진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이 시각 현재 코스피 코스닥 움직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현재 13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2110선 예,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수급을 들여다볼까요? 개인들이 여전히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래도 다소 주춤한 가운데 기관이 팔고 있는데 투신 쪽에서는 순매수가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쪽도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532선을 네, 회복하고 있고요. 530선 회복을 하고 있고요.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변국 아시아 증시가 오늘도 일제히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시에서 IT 대형주가 강하죠. 역시 일본 증시에서도 전기전자 업종이 가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물가 안정을 위해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총재는 오늘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금융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중앙은행 입장에서 성장보다 더 큰 관심은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며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총재는 물가 안정의 기반 위에 적정 성장률을 유지함으로써 서민과 중산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세계 각국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올리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성장률 전망치가 올라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전으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한국전력이 정전의 원인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함께 운영하는 민간합동 규제개혁 추진단은 한전의 전기공급 약관의 면책조항에 대한 기업의 개선 건의가 다수 접수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업들은 그동안 정전으로 손해를 봤을 때 한전으로부터 피해 보상을 받으려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한전의 과실임을 입증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한전이 정전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면 자사의 고의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을 입증해야 됩니다. 부산, 마산, 대전 등 지방의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이미 공사가 끝난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판매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조사에 따르면 김해 씨는 지난 한 해 전세값이 24% 올랐고 부산 18%, 창원 18%, 양산 17%, 마산 10% 오르는 등 전세난이 심화되면서 일반 미분양은 물론 준공 후 미분양까지 빠르게 소진되고 있습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미분양은 그동안 입지나 상품성 등이 부족해 주택 수요자들로부터 외면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새 아파트라는 점 때문에 전세난 속 전셋집 대용으로 팔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이 어제 오후 미국 메릴랜드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전용기편으로 도착해 조 바이든 부통령 부부의 영접을 받는 것으로 3박 4일간의 미국 국빈 방문 공식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중국 최고 지도자의 국빈 자격 미국 방문은 지난 1997년 빌 클린턴 대통령 당시 장쩌민 국가주석의 방문 이후 14년 만입니다.
후 주석의 이번 방문은 지난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양국의 갈등이 표출된 데다가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급성장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것이어서 1979년 양국 국교 수립을 위한 덩샤오핑 방미 이후 최대 외교 이벤트라는 평가를 받을 만큼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많은 분들께서 증시전략센터로 문자 종목 상담 요청하셨는데요. 책 선물 받아가실 두 분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주식 처음 시작한다고 문자를 보내주셨던 7206님 책 선물 드리겠고요. 또 루트로닉 상담 요청하셨던 7737님께 예, 성공 투자하시라고 책 선물 보내드릴 테니까요. 열심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증시전략센터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저희가 이번 주부터 샘플러스 전문가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여기에서는 시황과 종목 분석에 대한 무료 공개 방송이 있다고 합니다.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plus.centv.co.kr로 인터넷 접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